내일 모레 국정감사 끝나면은 대장동은 예.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만일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국감 안 하고 사퇴했어 봐. 아 잘못이 있으니까 국감이 두려워서 갔다. 예. 이렇게 큰 부지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크게 되겠다 하면 초창기에 개발했던 사람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뭐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서 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뒤에 있는 이유가 감옥을 보내거나 아니면 몇 푼 주고 집으로 보내거나 해서 초기에 개발했던 사람들을 싹 정리를 해. 그래서 그 양반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재명은 한 푼도 받지를 않았어요. 받았으면 이미 드러났죠.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이야기를 억지로도 하겠죠. 안 하잖아요. 끝까지 못 그렇죠. 하잖아요. 예. 녹취록도 안 나와. 지들끼리 싸우는 녹취록도 안 나와요. 왜? 이재명은 그들의 공적이었어요. 공산당이었어. 공산당.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돈 다 뺏어가고. 뺏어가버려. 근데 나머지로 이제 쟤들끼리 어떻게든 나눠먹으려 했는데 이득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가고 거기서 그렇죠. 쌈이 난 사건이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벌써 애들이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네. 내일아! 오늘 백혜련 의원이 얘기하는 거 네네. 들어봤죠? 네네. 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의 그쵸. 대법원 예.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박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수석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 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순남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입니다. 강찬호 박근혜 정부 수원지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김기동 박근혜 정부 대검 특례범죄 특별수사단장, 이경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변호사, 자문이었던 어느 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구속이 되고 나니 본인을 넘어 부인까지 고문으로 고위 오셨습니다. 권순일에도 네. 박근혜가 임명한 판사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판사. 박근혜가 대법관. 임명한 검찰총장 네. 김수남 네.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차관 이창재 박근혜가 임명한 민정수석 곽상도 최재경 이게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가 됩니까? 내일 모레 국정감사 끝나면은 대장동은 예.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만일 예. 국정조사에 안 나오셨으면 이재명 지사님이 그러면 계속 물건 늘어지면서 또 이게 막 네. 되고 그랬을 도망갔다 텐데. 이재명이 도망갔다 그렇죠. 네. 난리가 만일 이전에 이재명 지사가 국감 안 하고 사퇴했어 봐 맞아요 아 뭐 저 잘못이 있으니까 국감이 두려워서 갔다 네.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모를 사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네. 최근에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주범이다 이재명이 돈 받았다 그분이라고 하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네. 돈을 한 번도 안 받은 게 드러나고 심지어 그분도 이정수 중앙지검장 와서 잘못하면 이중이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다 지금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배임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유동규한테 네. 복을 받았으니 배임이다. 알았으면 배임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나 프로그램으로 불러가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 워낙 유능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벌써 애들이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네. 오늘 아까 질문할 때도요. 대장동으로 무슨 승부를 건다는 느닷없이 무슨 조폭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공정이야? 들어보세요. 제가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사실상 그건 일종의 정치 공작 세력들이나 아니면 정말 정신이 아픈 분들이 저지르는 일종의 자해잖아요. 자해 같은 돈은 거. 돈은 그냥 돈만 찍어왔어. 예,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받은 적도 없는데 네가 줬다고 지금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걸 들고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미 애들이 가진 게 없다는 게 다 드러난 네, 거예요. 네, 네. 안패한 거예요. 네. 심지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박수영인가 서병수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초과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했는데 반수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 진지했는데 그렇게 이중에서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게 반응해라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예 아니면 막 빡치니까 국민의힘의 방위를 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면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철제 단수 못한 거 국민의힘 지사의 방해로 민간개발의 한계로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결과적으로 한 수를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오징어 게임을 공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오징어 게임 처음에 제작비 240억 정도만 받고 그쵸. 1조 원이 넘는 이득을 가져다 주면서 왜 러닝 개런티 안 했냐라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당시 아무도 제작을 그걸 안 받아줘서 10년 넘게 10년 전 대본이 제작비만 주겠다 해도 만들 판인데 거기다가 네네. 이윤까지 40억 정도를 붙여줬으면 나라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 하죠 근데 대장동하고 오징어 게임이 비교가 되는 게 그 당시에 오징어 게임을 아무도 그 제작비도 내지 않고 관심도 안 가질 때 넷플릭스 쪽에서 200억 이익을 보장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0억을 보장해 줬는데 지금 와서 1조 넘으니까 아, 돈 조금 받았다 예, 예. 똑같아요 예. 네. 대장
대장동도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개발이 계속 안 되니까 2004년부터 논의하는 주민들은 완전히 공동체가 피폐해져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 이미 땅을 판 사람도 많아요. 그러겠죠. 그 땅을 산 사업자도 있고 예. 어쨌든 그다음에 저축은행으로 또 1200억 부실 불법 대출도 받았어 이놈들이. 윤석열 이걸 봐주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됐어요. 자 민간 개발을 못하게 막은 다음에 개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남시가 돈이 없어. 네. 새누리당이 다 먹어버렸네. 모라토리엄이 되겠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기존에 민간 개발 세력까지 포함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다 끼고 들어온 거잖아. 하나은행이 안 뛰지는 못해서 하나은행이 끼고 들어온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하천대유를. 그렇죠. 성남시가 끼고 들어온 게 아니고 맞아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에요. 네. 제일 좋은 조건을 갖고 온 거예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240억 주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개발도 하고 네. 먼저 2천억 가까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손실이 봐도 어쩔 수 없다 우리 먼저 먹는다. 그렇지. 사실상 업자가 먹튀라는 게 아니고 성남시가 먹튀를 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똑같아요. 네. 만약에 오징어 게임이 완전 망했다 그럼 넷플릭스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몇백억 날라오고 신뢰도 손상이 왔겠죠. 근데 만약에 나 야 니들 대박 나면 나랑 5대5로 나눠 그랬다 넷플릭스 우리 오징어 게임 제작자가 한국에서 그럼 넷플릭스 뭐라 그랬어? 아 그럼 손실도 5대5로 나누지. 그렇지. 그래서 400억 손실 봤으니까 니네도 200억 내놔 오히려.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과 이익 한수 때 비율 배분 안 했느냐라는 이야기는요. 결과적인 이야기. 당신은 망한 사업에 들어와 준 거예요.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자기들 돈을 대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1조 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1조 원이 넘는 돈이 드는데 그다음에 최대 5,800 그러니까 당시 2,000억 가까이 나중에는 최대 5,800억을 공익환수를 먼저 한 거 우선으로 맞습니다. 예, 예. 나중에 손해 보더라도 성남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버린 거예요. 한군 일에 그런 그 공익 수익 환수가 어디 있어요? LCT와 정반대잖아요. LCT는 시민열세 1,000억을 먹고 예. 그다음에 1조 원이 넘는 걸 벌었으면서 한 푼도 부산 시민이나 부산시 준 게 없어요. 땅을 헐값에 팔아 도로까지 만들어줘. 그래놓고는 한 푼도 부산시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기 양해자 목사님이 하실 네. 일이 좀 있네. 네. 국힘당에 가가지고 네. 넷플릭스 제작진이 왜 그 오징어 게임 제작진한테 국힘당이 왜 넷플릭스에 1조 수익이 나는데 200억 갖고 말았냐. 그거 그냥 놔둘 거냐. 넷플릭스 쪽이 뭘 돈을 받아먹고 그렇지. 그렇게 계약했냐. 이거 좀 따져보라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가야 되겠네 그 사람들. 그 어떻게 왜 넷플릭스 쪽에 네. 누구를 매수했냐. 1조인데 겨우 200억이면 이거보다 더 크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좀 해보라고 해요. 그 외국자가 하는 일이지. 외국으로 그렇죠. 나간 돈 찾아오는 거니까, 이건. 넷플릭스에 그렇게 특혜를 주는 한국 제작자는 누구냐? 누구냐? 그렇네. 거기에 또. 그게 뭐... 이재명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털어보니까 실제 계약에서 이렇게 약간 넷플릭스 유리하게 해준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알바테 네. 다 국집당류야, 그게. 국힘당류야. 그렇죠. 네. 이번 대장 사건의 본질이 그겁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와 대장동을 비교하시면 머릿속에 쑥쑥 들어가는 그런 해설이 된다. 안 소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대장동 부분의 문제가 국감이 이제 오늘 있고 20일 날 있잖아요. 네.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태도가 어떨까요? 이거 지금 제가 듣기는 국민의힘에서 이 대장동을 대선 때까지 끌고 간다. 네. 5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 지난번에 보선 때 LH로 재미를 봐서 네. 또 다시 한번 대장동으로 대선의 재미를 볼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양희삼 목사님 가능할까요? 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대장동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 모르는 세상인데 네. 이렇게 큰 부지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크게 되겠다 하면 초창기에 개발했던 사람들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박영수 특검부터 시작해서 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뒤에 있는 이유가 초기에 개발했던 사람들을 싹 정리를 해. 그래서 감옥을 보내거나 아니면 몇 푼 주고 집으로 보내거나 해서 뒤에 사람들이 워낙 큰 돈이니까 이게 1차와 2차로 나눠져서 2차 때 그때 이제 큰 법조계 인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여당의 중요 인물들하고 다 연결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계속 엉뚱한 데를 파고 검찰도 뭐 제대로 지금 돈 흐름을 찾아가면 되는데 그 수사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이번 국감 이후로 이재명 지사께서 워낙 지금 명쾌하게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게 흐름이 바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무조건 대선 때 시비를 걸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예. 저기 대장동에 그래도
초과이익이 발생했는데 환수 못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는 하도 대부분의 언론이 악의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국힘당이 난리를 피우니까 네. 어쨌든 시장이었으니까 책임을 묻는 여론이 있어요. 그쵸. 상당히 네. 있어요. 네. 시장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예를 들면 못된 교사가 학생들 괴롭히면 그걸 막기 위해서 교장이나 교감이 노력을 했지만 제대로 못 막으면 나중에 교장이 사과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정치적 정책적 책임입니다. 근데 이걸 이번 청문회 국감이 전부 잘 열렸어요. 너무 출석 맞아요, 잘한 게 일종의 청문회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 밝혀져서 오히려 이재명이 완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당이 대선 때까지 그걸 끌고 와도 안 먹히게 될 겁니다. 네, 네. 오히려 역풍이 불 겁니다. 저는 오늘 국감 이번 주 국감을 계기로 역풍이 분다. 역풍이 예. 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당이 다 해먹은 거네. 그 자들이 개개인들이 특정 세력이 불공정한 특혜나 폭리를 누리도록 정치를 왜곡하는 자들이 비리의 주범입니다. 이 경우는 이재명은 한 푼도 받지를 않았어요. 받았으면 이미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남욱이나 정의회나 아주 작전 세력들인데 쉽게 말해서 다 국민의힘류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이야기를 억지로도 하겠죠. 안 하잖아요. 끝까지 못 그렇죠. 하잖아요. 예. 녹취록도 안 나와요. 지들끼리 싸우는 녹취록도 안 나와요. 왜? 이재명은 그때의 공적이었어요. 공산당이었어요. 공산당.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돈 다 뺏어가고. 뺏어가버려. 근데 나머지로 이제 쟤들끼리 어떻게든 나눠보려 했는데 이득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그렇죠. 싸움이 난 사건이니까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그 정영학인가 회계사 있죠. 예. 그 사람이 녹취록을 들고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제보를 한 거예요. 네네. 이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 국민의힘. 아, 국민의힘을 갔나요? 검찰을 안 가고? 아, 그럼 국민의힘에 줬어요. 아, 국민의힘도 간 거로. 예. 아, 예. 맨 처음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만일 거기서 이 그 녹취록 속에 이재명 지사가 돈 받았다는 거 한마디만 나왔으면 쟤들이 추석 전에 그거 가지고 난리를 네, 냈을 그렇겠죠. 건데 아니 벌써 지금 녹취, 안 나오죠. 녹취록 공개된 것들 여러분 봐보세요. 네. 이재명 지사님이나 이재명 지사의 무슨 참모들이 나와 있는 녹취록은 하나도 없고 뭐 당시에 주민이 들었다는 녹취록 뭐 나무기가 일방적 직거래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도 이재명 양이는 안 나와요. 돈 받았더니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지사가 돈 받았다는 녹취가 있었다 그러면 벌써 공개됐죠.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누가 돈 받았는지 누가 폭리를 챙겼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안익을 수상입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지사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두 번 세 번 사과한다. 유동료가 오염된 부분 또 전체 회수를 못한 부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두 번 세 번 말씀하셨고 네. 이재명 지사는 사과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 이재명 지사가 공공개발로 그 수익금을 성남시에다 5,500억이나 가져다가 10만 원씩도 그 돈으로 줬대요. 지난번에 지원 자금도 시민배당도 그 돈으로 줬는데 거기서 국민 시민들 돈을 나눠준 사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